바람 역시 제주도네요. 네, 너무 좋아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네, 정말 사람들도 많이 들르고 계신데 아,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정말 특별한 기간이래요. 어떤 기간? 세계유산축전이 3년째를 맞이하는 해인데 제주도도 그 축제를 여기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도요? 네. 오, 너무 좋다. 네. 들릴거리가 정말 많을 텐데 제가 오늘 모시고 온 이곳은 성산 일출봉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출발! 네.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경치가 너무 좋네요. 끝내주죠. 연희 씨, 2년 전에도 성산 일출봉을 왔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야? 바로 짜잔! 이거요? 네, 방문자 여권. 아, 이게 2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뭐 들를 곳 정말 많은데 여기 성산 일출봉도 있겠죠. 네, 물론 있죠. 그럼 직접 더 가봐야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올라가 봅시다. 연희 씨. 네. 경사는 좀 가파르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것도 괜찮겠어요. 출발하기 전에 마음을 살짝 먹고 네. 그러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흡이 아주 가득 담겨 있죠. 여기 위에도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네, 모양도 독특한데요. 바깥에서 봤을 때도 거대한 성 모양 같았잖아요. 네. 곳곳에 성을 지키는 바위들이. 아, 성을 지키는 바위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듬직해 보입니다. 연희 씨, 올라가면서 시시각각 보이는 풍광이 다 달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렇게 제주가 아름답고 넓은지 몰랐거든요. 높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넓게 보이잖아요. 네. 뭔가 이 풍경들을 보면서 이 힘듦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진짜 멋진 풍경이 펼쳐질지. 이런 묘미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앞이니까 또 가볼까요? 네. 정상! 정상입니다. 이야, 이런 풍경은 여기 안 오면은 모르네요. 아,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약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진짜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눈이 벅차오르고요. 진짜. 소중한 사람과 꼭 오고 싶은 곳이라는 마음이 꿈이 저절로 생겨나요. 맞아요. 자, 저희가 또 도장을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도장이 관리사무소에 있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아, 여기에 도장 있구나. 저도 꾹 찍겠습니다. 잘 나왔나요? 네. 저희 하나 더 늘었어요. 괜히 뿌듯하네요. 이게 오른쪽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게 뭔가 이 관광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도 같이 치유가 되는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막 팍팍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스트레스를 쫙 내려놓고 오늘 여기에서 힐링하고 갑시다. 네, 좋습니다. 연희 씨, 제주도에도 이 지역마다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래요. 설명해 주실 자연유산 해설사 선생님 모셨는데 네. 저기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한눈에 지형이 보이네요. 네, 여기는 한라산 쪽 방면을 오름들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설문대 할머니가 치마로 흙을 날라서 한라산을 만들었고 치마폭 사이에서 흙 떨어진 것들이 이 오름이고 설문대 할머니께서 사실 한라산과 이 제주도를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저희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잘 보여야지. 우와, 여기도 넓게 펼쳐져 있네요. 예, 여길 와야 이제 우리 검은오름 분화구를 볼 수 있어요. 오름이 이렇게나 많구나. 앞으로 쭉 와서 보면 이 전체가 검은오름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자그만하게 보였지만 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커졌죠. 아, 분화구 모양도 한눈에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외륜으로 아홉 개의 봉우리로 돼 있어요.
선생님, 자연이 워낙 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설명 안 해주시면 안 보이거든요. 같이 선생님 모시고 가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지금 저 입구 쪽에 보면 물방울 대롱대롱 달려있죠. 네. 네. 어머, 모양이 여기서, 예쁘네요. 여기서 나오는 그 공기로 네. 여기만 서 있으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숨만 크게 쉬면 이 공기 마신다니. 이게 우리가 마시면 뇌파가 달라지는 그런 공기다. 저희 좀 건강해지고 똑똑해지려고 잠깐 여기서 공기를 마시겠습니다. 약간 자연 산소 호흡기 이런 느낌인가요? 네. 네. 오늘 마무리로 네. 지금 이제 검은 노름도 갔다 왔고 네. 세계 자연유산 방문 기념으로 네. 예, 그 여권에 도장도 딱 찍고 가셔야 아, 여기 왔다 간 게 이제 인증이 될 거예요. 네네네. 꼭 들려서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여기에도 빨강색 부스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서늘한 것 같아요. 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가 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최대 규모 동굴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만장굴. 네. 연희 씨가 2년 전에 들르셨으니까 네. 안내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연희 씨, 이거는 네. 벽에 뭐 공사를 한 건가요? 아, 무슨 모양, 약간 선 같은 네. 모양이 있는데 여기 설명 보니까 동굴 속을 흐르는 용암의 양이 줄어들면서 용암의 높이가 벽면에 선으로 남겨진 구조를 말합니다. 용암 정말로 무선이라고. 용암이 어떻게 네. 흘러간지 보여주는 선이군요. 네. 아, 연희 씨, 바닥도 울퉁불퉁한데 벽에도 뭐가 이렇게 나 있어요? 아, 천장 보면은 이게 용암 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기도 한번 가볼게요. 네. 어쩜 이렇게 한 여러 개가 나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진짜. 와, 이 높이 좀 보세요. 진짜 여기는 앞에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형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거 이거 여기 만장굴이 만들어진 지가 한 10? 에서 3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자체로 예술품을 만나는 것 같고 동굴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저 앞에 이 큰 바위는 도대체 뭘까요? 네, 저게 바로 이 용암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둥, 용암 석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둥이래요. 이 만장굴의 마지막에 이 용암 석주를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네. 너비도 정말 크고 연희 씨, 저는 제주에 한라산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와. 우와. 확실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경치가 엄청 장난 아니네요. 네, 삼방산 도장을 찾아서 이렇게 찍고요. 네. 진짜 깎아지른 절벽이야 진짜. 여기 뭐 있다. 이렇게나 큰 동굴이 있는데 아 굴에 절이 있어서 삼방굴사구나. 여기가 그쵸? 삼방굴사구나. 진짜 신기하다. 마음이 괜스레 경건해집니다. 진짜.